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려가 무색하게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발열 확인이 이어지고 손을 소독한 뒤 일회용 위생장갑을 낍니다. 유권자들도 선거 관계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 코로나19로 인해 이전 선거와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웬만하면 선거는 안 빠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요새 상황이 이래서 이런 식으로 소독제, 뭐 장갑, 거리 유지 이런 거 하면서 하는 투표는 처음이어가지고 좀 생소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졌음에도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는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26.69%로 종전 최고 사전 투표율인 2017년 대선 때 26.06%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도 투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건강을 유지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라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전 투표율을 살펴보면 서초구 28.08%, 동작구 29.51%, 관악구 27.36%로 세 지역 모두 서울 사전투표율 27.29%보다 높았습니다. 세 지역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동은 동작구의 사당 5동으로 36.09%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치러진 5차례의 총선 중 최종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60.6%의 투표율을 기록한 2004년 제17대 총선. 제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